김시원 씨, 그 큐레이터 모델 하다가 쇼호스트까지 하시는데 그 큐레이터 모델 하다가 뭔가 그 단점이 있어서 바꾸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바꾸게 됐는지? 일단 장점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습득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많은 브랜드들을 만나고 많은 제품들을 만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 지식들을 알수 있게 스스로 되거든요. 공부가 되는. 네, 공부도 계속 하니까 이제 뭐 친구들이나 뭘 물어봤었을 때 이렇게 이거는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해주면 넌 그런 거 어떻게 까지 알아라는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대신에 단점은 그 지식을 갖기까지 공부를 계속해야 돼요. 힘들어요. 네, 이제 빠르게 제품이 그래도 햄버거 알바보다 좋잖아요. 근데 햄버거는 한번 레시피를 외우면 계속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많이 주잖아요, 지금 큐레이터한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브랜드랑 제품이 계속해서 변화하다 보니까 계속 바뀌니까 계속 새로운 거를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전에 걸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데. 야. 큐레이터 모델분이 박학다식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은 거를 접하고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네네. 말씀이네요. 왜냐면 그 오늘도 얼마나 의미 있는 전시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 전시장에서 큐레이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 분께서는 미리 또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건 굉장히 좋대요. 치매 예방되고 좋대요. 연구하는 건. 그죠? 그러니까 참 김시현 씨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순박하시네요. 그 햄버거와 비교해가지고 햄버거를 레시피만 알면 그냥 끝나는데 큐레이터는 공부를 새로운 지식을 계속 얻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최시아 씨는 또 다른 그 장단점을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뭐 비슷하긴 한데요. 이 뭐 역시 남들에게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외형적인 거를 관리를 더 많이 하게 되죠. 외형적인 관리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야. 외모 같은 것도. 외모 관리. 네. 예를 들어서 뭐 앞을 튼다든지. 아니고 뭐 한번 팩을 더 붙인다든가. 미인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외모 관리. 네. 남성분들이 자꾸 최시현 씨한테만 자 미인이라고 하시네. 아니. 세 분 다 정말 미인이세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최시현 씨가 이제 워낙 개성이 좀 그렇죠. 있으셔가지고. 요즘 그 헐리우드 그 캐스팅 추세가 자연 미인을 선택하거든요. 아, 실제로 그래요. 예. 네. 아니, 그러면 또 그 옆에 계시는 김시현 씨나 남미남 씨는 꼭 자연 미인 아닌 것처럼. 약간 글 자연 미인. 네. 눈썹 때문에. 네, 눈썹 때문에. 아무튼, 그러니까 아까 그 외모 얘기를 하셨는데. 특별히 이제 본인만이 관리하는 그 외모가 어떤 건지요? 아, 저는 요즘 열심히 하루 1일 1팩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 팩. 그리고 물 좀 많이 마시려고. 물을 많이 마시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힘들기는 한데. 그러면 간단하네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관리가? 네. 다른 건 특별히. 따로. 지금 1일 1팩도 힘들어요. 그것도 부지런해야 돼. 소주 한 팩. 1일에 소주 한 팩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소주 한 팩 말씀하시네요. 그거 얘기한 거예요? 아, 소주 한 팩. 진짜? 술도 좋아하긴 하지만 하루에 한 병씩 먹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딱 걸렸어. 최시아 씨는 그 마사지 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 팩도 종류가 있잖아요. 간단하게 붙였다 떼는 경우도 있고. 마스크 시트 팩. 조금 아마 특별한 걸 하실 것 같아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근데 얼굴 관리도 이제 하셔야 되겠지만은 몸매 관리도 그만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몸매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사실은 제가 운동을 별로 막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한 3년 전에 헬스를 배웠는데 선생님이 이제 먹지 말라는 것도 엄청 이제 많으시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제 술을 조금 좋아하기는 하는데 이제 음주도 금지. 식단 관리를 엄청 철저하게 확실히. 네네. 술을 이제 덜 하셔서 그런지 코끝이 이제 덜 빨개졌네요. 이제. 그러니까요. 오늘 되게 저희 중에 술 제일 많이 하세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좀 오늘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팩을 한다는 중요한 말씀하셨고, 그것도 참 중요한 관리예요. 그렇습니다. 남민남 씨도 말씀해 주세요. 네네. 저는 요즘 하는 관리가 이제 매일 화장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고 하다 보니까 모공 관리를 신경을 되게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워낙 뭐 관리 잘 하셔. 다고 당연히 뭐 보이시고요. 결과가. 근데 그 일하시면서 짓궂은 손님들 많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몰카를 찍는다거나
스토커가 있다거나 그래요, 뭐 이런 맞아요. 거.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졸졸졸졸 막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경우 없었어요? 미행해가지고 집이 어딘지 따라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 저 여자는 팩을 뭘 하지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일단 모델이었던 이제 시아 씨랑 저희랑은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게 저희는 뭔가를 설명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예를 들어 뭐 모터쇼예요. 근데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꼭 하시는 질문들. 이 차 사면 아가씨도 주나요? 그런 질문들이 진짜 많이 하세요. 그리고 뭔가에 새로 나온 뭐 기술이나 뭔가를 말씀을 드리면 그럼 직접 같이 저를 뭐 이렇게 핸들링을 해주실 건가요? 뭐 이런 식으로 저런 노골적으로 저는 차는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네 차는 듣고요 뭐 이러면서 와 그런 질문들이 좀 짓궂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정도의 경험 네네 뭐 큰 사고는 없었네요 다행히 그렇죠 그런 분들 있을 때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바로 배직이 들어가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제가 남는 네. 힘뿐이었거든요. 네, 우리 남인남수 제가 지켜주고 싶네요. 네. 신시아 씨는 아무래도 이제 음주를 자주 하시다 보니까 위험했던 확률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상상도 되는데요. 아, 뭐 음주하면서 위험했던 그런 건 없고요. 네. 지금 이제 남미남 씨가 말씀하셨듯이 일할 때 저희가 이제 모터쇼 포즈 모델 이럴 경우에는 의상에 약간 노출이 많거든요. 치마가 좀 짧다든지 뭐 상의가 짧다든지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 있으실 때는 어떤 분이 어떤 곳을 이제 막 찍는지 저희가 포즈를 일일이 하면서 캐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이제 보면은 보통 몰카로 특정 부위를 되게 아유, 열심히 저런. 이제 찍고 갑자기 뭐 앞에서 구부린다든지 뭐 눕는다든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 맞아요. 와, 조심해야겠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또 그런 특정 부위를 찍어가지고 그분들은 또 유튜브로 올려가지고 유튜브에서 수익을 얻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아유, 요즘에 저런... 그런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진짜요? 근데 그게 맞죠? 왜 이렇게 잘하세요? 예? 수익을. 아, 그거요? 저 수상해요. 아, 요즘은 제가 벌이가 별로 없어요. 가지고 웬만하면 제가 직업 바꿔보려고요. 그런 나레이터 모델을 가가지고 저 사진 좀 찍어서 저도 유튜브로 해서 수익 좀 올려보려고. 형 어떻습니까? 요즘은 잘 안 되실 것 다 요즘 신고를 그렇죠. 신고가 바로 처벌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줄었죠. 이제 지금은 솔직히 많이 줄었고요. 네. 이제 경호원분들도 따로 이제 가고 있어서 경호분들이 이제 많이 잡아주십니다. 알겠습니다. 김시현 씨 같은 경우도 뭐 그런 당연히 경험이 있겠죠. 저도 예전에 이제 모터쇼 할 때 앞에 가던 모델 언니들을 이렇게 찍고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밑에서 에스컬레이터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찍고 계시더라고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네. 경찰서로 바로. 잘하셨네요. 잘하셨어요. 진짜. 네. 끌고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피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 잡아야 돼요. 그걸 다시 못하게. 그리고 요즘은 잘했어. 카메라가 좋아서 가까이서 안 찍고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주위에 저 멀리까지 다 돼요. 맞아요. 화면이 땡겨져요. 그렇죠. 아래쪽에서 저 위에 올라가고 있는 이제 이걸 땡겨서 그렇죠. 찍고 망원 기능이 많이 발달했고 네, 너무 잘 돼 있어서 저희도 딱 확인을 시켜주고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정말 앞에 대고 찍었던 것처럼 찍으셨더라고요. 대단하다.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김시현 씨는 힘이 워낙에 세 보이세요. 그래서 웬만한 남자들이 밑에서 찍더라도 네. 그 경호한테 안 맡기고 혼자서 알아서 엎어치기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바로 잡아서, 제가 보는 게 맞죠? 네, 바로 잡아서 그냥 경찰서로. 되게 진짜 건강민같이 보고 힘이 되게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아주 근육이 발달한 것 같은 느낌. 네네네네. 맞습니다. 예. 같이 한번 씨름 한번 해보시죠. 언제? 이따가 끝나고 어떻게 김신 씨 저랑 씨름 한판 됐습니까? 네. 괜찮나요? 알겠습니다. 아닌가요? 보기에만 튼튼해 보여서. 네.